일본의 현재 상황은 장기, 중기, 단기의 모든 대지진의 징후가 겹쳐져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상 진역이 발생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대지진의 조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짧게 보더라도 2월 말까지는 주의가 필요하며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내일 일요일 2월 13일은 2년 연속으로 규모 7이 발생하는 시기이므로 내일 일요일은 반드시 강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최근 일주일에 4번의 지진 횟수의 감소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2월 8일부터 일주일 후 2월 15일까지 큰 지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2월 12일 대만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저는 단기 강진의 전조징후로 대만의 규모 5 이상의 지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만에서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일어난 후 일본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입니다. 대만에서 규모 6 클래스의 지진을 살펴보면 2년 전 2020년 12월 12일 대만에서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을 한 후 일본에 준 영향을 살펴보면 일본 동북지역 이와테현에서 규모 5.5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도쿄 본토의 남쪽 시즈오카현 이즈 반도의 동쪽에 위치한 이즈마섬에서 규모 5.1, 이번에도 동북지역 아오모리현에서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대만에서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을 한 후에 일본 동북지역 아오모리현에서 대만과 같은 규모의 6.3 지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